저도 인사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여서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있는 조직에 대한 제게 많은 인플리케이션을 받았죠. 나아갈 방향, 어떤 길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막막함도 있었는데 오늘 세션 듣고 많은 좀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갖춰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. 더 라이프 스쿨 2016에 오게 됐을 때 영광이고요. 햇볕도 내리 쬐고 그리고 나무도 되게 안정감 있게 그늘을 주고 해서 너무 편안하고 되게 즐겁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진짜 자연이 느껴지는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또 제가 강의를 하니까 오히려 저가 힐링을 시켜드리러 왔다가 힐링을 정말 받고 가는 느낌입니다. 뭔가 좀 빡빡한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고 여기도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. 첫 번째가 책 한 권을 읽겠다. 그 다음에 사진을 원없이 찍어보고 싶다. 여기 와서 그런 것 같아요. 처음으로 제가 틀에서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목표도 이루고 틀을 한번 깨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어떠셨나요? 아, 너무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준비해주신 분들 감사해요. 저는 짝꿍이신 정용실 선생님께 아나운서의 보이스 관찰을 많이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. 네, 제가 생애 처음으로 청이라는 걸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은 장수군에서 아주 유명한 오미자 특산품으로 이렇게 청을 담게 돼서 영광이고요.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욱더 즐겁습니다. 세션 너무 감동 깊게 잘 들었고요. 참 좋았고요. 라이프스쿨 세미나는 강의와 휴식과 그다음에 네트워킹이 정말 완벽하게 다 구축된 네,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. 이 장소에서 더 라이프스쿨 처음 시작했는데 멋진 연결, 멋진 변화를 이끌어가는 큰 움직임으로 커나가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임무 잘 끝이에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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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